아버지! 아버지! 아니, 이거 저기... 그러니까 이거라도 좀 쓰시고 하세요. 이제 보건소 신선생이 가져왔어요. 아, 그래서? 죄송합니다, 아버지. 저 불편하신 건 몰랐어요. 죄송해요, 아버지. 아침 먹고 나온 거냐? 저 밥은 안 먹혀서 대신 꿀물 마시고 나왔어요. 지원이가 타줘서. 아, 그러면 아버지가 타놓으신 거예요? 아니, 누가 탔으면 어때? 마셨으면 됐지. 고맙습니다, 아버지. 둘째야. 예. 나도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진 않다. 소키우다 접었을 때 그 쓰림만 다신 겪고 싶지 않아. 너도 성급했지만 나도 마찬가지였다. 그러니까 애비 한번 봐줄 수 있지? 아유, 아버지 왜 그런... 아유, 그러지 마세요. 저 싫어요. 아니야, 고칠 건 고쳐야지. 얼마 전에 보라 할아버지도 그러더라. 과수농사 시작해서 첫 해에 신고식 한번 호되게 치른다고. 올해 다들 사과농사 힘든 거 아는데 첫 해부터 이러니까 너도 나도 마음이 급했던 거야. 안 그러냐? 예. 하지만 너희가 하나만은 알아둬라. 이 과수원 너 하나 믿고 시작했다. 나 혼자 했으면은 안 했어. 아니, 못했어. 아버지.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, 나는 나대로, 우리 합심해가지고 사과 한번 잘 키워보자. 너하고 나는 목표도 같고 가는 길도 같다. 예, 아버지. 아유, 저 아버지, 아버지. 저 아버지, 저 다른 일 하세요. 이거 제가 할게요. 아니, 애기야. 예? 그럼 이걸 쓰고 해야지. 예? 아, 참, 아버지. 그때부터 자네가 컴바인 쓴다면서? 예, 내일부터 이장님 댁에서 쓰시고 저희는 글피 붙었습니다. 그럼 마지막 날 하루 우리가 좀 쓰면 안 되겠나? 그러세요. 모레부터 컴바인 쓴다면 좀 빌려달라고. 그게 이미 차례가 다 차서요. 차례? 무슨 차례? 지원이네 빌려드리기로 했거든요. 차례 바꿔. 예? 야! 너 뭐야! 나 조만간 차 살 테니까 저 계속 편의 좀 봐주라. 아, 됐어! 그러지 마, 한번 좀 봐줘, 어? 아, 여기 왜 이렇게 아니, 노세요! 실천하는데 왜 이러십니까? 뭐가요? 무슨 상관이세요? 혹시, 둘이 사귀어요?